안 나오는데? 수빈이 안 나. 바로 방으로 가 버린데. 야, 이거 기다렸는데. 야. 왜? 아니 왜 톡을 왜 확인을 안 해? 아니 집 앞이니까 데이터 별로 없잖아. 와. 그럴 수도 있지. 아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? 아니 모험이니까. 아. 진짜 아빠가 아니라 오빠 같네요. 그죠? 남매 같아. 빨리 먹어, 빨리 또. 이따 좀만 기다려. 나서 뭐라 그래, 퍼지니까. 아. 나와, 지금? 나오겠죠. 응? 떡볶이 다 불었어. 아, 기다려봐. 아, 먼저 먹고 있으면 되지. 아, 딸님 예쁘네. 안녕하세요, 저는 김승현 딸, 18살 김수빈이라고 합니다. 제가 딸하고 같이 지내지는 못했었고요.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는 정도. 예. 떡볶이 사왔잖아, 같이 먹으려고. 늘 먹는 떡볶이인데. 먹어봐, 다 퍼져서 어떡하냐. 괜찮아, 괜찮아. 응? 아, 진짜. 아, 진짜 엄청 짜증내네. 아, 왜 이렇게 늦게 와? 뭐 하는데 늦게 와? 아, 노니까 그럴 수도 있지. 친구 다 논다고? 응.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. 아, 계속 한 방씩 맞아요. 네. 아니 분위기가 티격태격한 온누이살 같아요. 누가 핸드폰 케이스 준다 그래갖고. 근데 난 필요가 없잖아. 이걸로. 예쁘네. 괜찮아? 이걸로 받아줄게. 그럼 되지? 와 진짜. 왜? 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챙겨준 사람이 어디 있어? 어? 둘 다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저한테 좀 친해지려고 일부러 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. 떡. 딸이 나타나니까 승현 씨가 어머니는 쳐다도 안 보네요. 아니 할머니는 서 있는데 할머니한테도 좀 먹으라고 좀 해봐라. 나한테만 하지 말고. 어떻게 너는 승현 생각만 했냐? 어떻게 엄마한테 먹을 거란 말도 안 나. 그래 그랬네. 그 엄마가 먹어야지. 한 널 기다려 그런 거 아니야? 나한테 짜증이야. 아 진짜. 어머니 섭섭하겠다. 그러게 제가 왜 그랬죠? 제가 왜 그랬어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식이 생기니까 제 자식밖에 안 보이더라고. 아, 내리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네.